8페이지를 보죠. 지도 감독 부분입니다. 자, 일단 그 여기에서 지도 감독은 개업공개사하고 그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부분입니다. 자, 지도 감독권자와 지도 감독 사정자 있죠. 자, 지도 감독권자가 누구였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지도 감독권자다 그랬죠. 이때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구조구청장도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 업무는 어디서 처리한다? 주된 사무소 처리하죠. 그럼 주된 사무소가 지도감독권자겠죠? 자, 그런데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도 뭐가 된다? 지도감독을 행할 수 있다. 그러나 분사무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누가 하는 거예요? 네, 주된 사무소 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도감독 방법을 보면, 지도감독 대상자는 개업공개사하고 거래정보사업자고, 자, 개업공개사는 무등록업자까지 포함된다 그랬죠. 자, 이제 지도감독 방법. 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아니면 또,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할 수 있고요. 또 사무실에 출입해서 장부서를 조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일단 사무소 출입할 때는 사무출입편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 내보이라. 아까 협회 지도감독 방법과 거의 갖췄죠? 이때, 자, 여기서는 일단은, 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할 수 있다. 요거는 거래정보사업자고 개업공개사 모두에게 적용하는 건데, 사무실에 출입하는 부분은 어느 사무실에 출입하는 거예요? 중개 사무소 출입하는 거죠? 거래정보사업자 사무소 출입 규정 없다. 그래서 중개 사무소 출입 규정만 있다는 거. 그거는 이제,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 행위를 하면서, 자, 협조 요청에 있어서는 뭐를 단속할 때 불법 중개 행위 등에 대한 단속함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단속함이 있어서 필요한 때 협회 및 관계관에 협조를 청할 수 있다 그랬죠. 이때 누구는 따라야 된다 그랬어요. 누구는 공인중개사, 협회는 따라야 된다 그랬죠. 자, 그거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자, 협조 요청은 누구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협조 요청은 누구와 누구? 공인중개사, 협회와 그 다음에 또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따라야 된다는 건 누가 따라야 된다? 예, 협회는 따라야 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구분해 놓고 이 협조 요청은요,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불법 중개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하면서 썼으면 이렇게 해놨어요. 거래정보사업자를 단속하기 위해서 OX. 예,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협조 요청은요, 그 불법 중개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기 위해서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는 두 개를 갖다가 여러분들 크게 조심하시라. 자, 불법 중개행위 단속에 있어서 협조 요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협조 요청에 있어서 누구는 따라야 된다? 협회는 따라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일단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도감독 사유. 지도감독 사유. 자, 부동산 투기 등 거래동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입법 위반 행위 확인,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정지,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에 대한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렇게 되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 지도감독 사유 봤고요. 자,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합니다. 자,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다시 한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자, 개업공개사가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협회가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공인중개사 협회가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500만 원이죠. 아까 봤죠? 15분 전쯤에 봤습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협회가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죠. 개업공개사가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엄정지렸죠.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요거를 신고 또는 고발과 관련된 부분을 지도감독에 넣어놨습니다.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포상금 제도 있죠. 이 포상금 제도가 원래는 이제 그 목적이 뭐예요? 결국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지도감독에다 넣어놨습니다. 자, 위반 행위에 신고 고발과 보상금 지급이 있죠. 자, 신고 또는 고발 대상이 있었죠. 뭐예요? 무거양 이렇게 세 가지였죠. 무 뭐예요? 무등록.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무등록이죠. 거짓 부정등록. 자, 그 다음에 또 양, 뭐죠? 양도대 양수. 뭐에 대한 양도대 양수죠? 자격증. 등록증은 양도대여 양수. 자, 그럼
크게 보면 그 다섯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를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시라. 무등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받는 자. 형벌 어떻게 되죠? 형벌. 3-2죠. 자,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습니다. 형벌. 3-2죠. 무등록과 거짓 부정 등록. 무거운 형벌이라고 했죠? 3-2. 자, 그러면 거짓 부정 등록은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면서 3-2죠. 자, 그럼 양도되어 자격증 양도되어와 등록증 양도되었었죠? 자, 양도되어 자격증 양도되면 어떻게 되죠? 자격 취소되고 형벌 1-1이죠. 등록증 양도되면 등록 취소되고 형벌 1-1. 준자뿐만 아니라 받은 자도 1-1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신고 또는 고발 장소는 어디다?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다가 신고 또는 고발하면 되는데, 이때 신고 또는 고발하면 포상금을 주게 되죠. 포상금, 일단 포상금 지급 관청이 어디예요? 등록관청. 자, 포상금 지급 관청. 자, 수사기관이 포상금 지급 관청이 아닙니다. 등록관청이 포상금 지급 관청이고, 자, 일단은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랬죠. 건당 얼마예요? 50만 원. 국고에서 얼마를 100분의 5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포상금 지급 조건을 보죠. 조건을 보면 일단 발각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했어야죠. 발각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했어야지면 되고요.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뭐예요? 기소유예. 공소제기 또는 기소의 처분이 있다. 자, 확정된 판결이 있어야 된다. OX. 틀립니다. 판결문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처분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 구분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죠. 들키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해야 되고 검사의 공소제기 기소유예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때 포상금 받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다 그랬죠. 자, 지급 신청서 어디다 제출? 등록관청에 제출하죠. 자, 그러면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이때 자, 지급할 때는 일단 지급 신청이 있다면 검사의 처분 내용, 수사기관의 그 처분 내용이죠.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에 포상금을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몇 월? 예, 1월 이내에 지급한다 그랬죠. 자, 지급 결정을 하고 자, 뭐를 갖다가 수사기관, 즉 검사죠.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확인합니다. 처분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뭐한다? 지급 결정하고 지급 결정일부터 몇 월이라고 그랬어요? 1월이죠. 자, 지급 결정일로부터입니다.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자, 지급 신청일로부터 1월. OX? 네, 틀리다. 자, 지급 신청일이 아니라 지급 결정일입니다. 결정일로부터 1월. 자, 요거 여러분들 시점을 좀 구분해 주시고요. 자, 지급 방법은 자,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 고발했습니다. 공동 신고했죠? 그럼 어떻게 한다? 원칙 균등 배분이죠. 예외. 자, 배분에 합의가 있다면 합의된 대로 지급하고요. 지금 그 다음에 또 한해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됐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자, 신고 또는 고발 요구는 내용을 이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지만 문장 변화만 여러분들 좀 조심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행정처분 보죠. 행정처분하면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라 그랬죠? 행정처분하면 자, 행정 처분하면 뭘 기억하라? 취소, 취소 그 다음에 정지, 취소 정지를 기억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자 거래정보, 거래정보사업자 행정처분 뭐 있었어요? 지정, 취소 있었죠. 자, 지정, 취소권자는 누구였죠? 국토교통부 장관이었고 그 다음에 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있었죠. 이거 뭐였죠? 자격, 예, 취소. 그 다음에 또 자격 취소 하나 더 자격 정지 있죠? 자격 정지를 했죠. 자격 정지. 자,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이거는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이건 누가 하는 거? 예, 시도지사. 시도지사 중에서 교부한 시도지사 하는 거죠. 시도 지사 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또 개업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에서도 뭐가 있었어요? 등록. 자, 등록 취소.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업무정지. 자, 업무정지. 업무정지. 요게 개업공개 행정 처분입니다. 이건 누가 한다? 등록관청. 등록관청이 한다. 고유관한이라 그랬죠? 자, 개업공개사의 등록수 업무정지를 국장이나 시도의사가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고유한 권한이라 그랬죠. 자, 그럼 이때, 이게 지금 행정 처분. 자, 처분하면 뭘 기억하라 그랬어요? 취소.
정지를 기억하라 그랬고, 이때, 자, 취소하고자 할 때, 뭐 실시한다? 예, 청문 실시하죠. 자, 취소하고자 할 때, 사전이죠. 취소하고자 할 때, 청문을 실시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청문, 대상은 중개소법인데, 청문, 절차는 어느 법에 있다 그랬어요? 행정절차법. 자, 이거는 행정절차법이라는 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행정절차법. 자,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지금 청문을 대한다. 자, 뭐만 청문이라고 그랬죠? 취소만 청문이다. 정지는 청문 아니죠. 자, 이거는 의견 진술을 받았을 뿐 청문 자체는 아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죠. 자,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 처분하고자 할 때 청문 실시한다. OX 틀리죠? 취소는 청문이지만 업무전진은 청문 대상이 아니죠.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행정 처분.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뭐가 있고,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죠. 개업중개사 처분은 등록 취소 업무 정지입니다. 자, 개업중개사 행정처분에 자격 정지 들어가면 맞아 틀려요? 틀리죠. 개업중개사 처분에 자격 취소 들어갑니다. 이것도 틀리죠. 자, 행정처분은 각각의 행정처분 처분권자가 틀리니까 그것들은 구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정처분 받고 뒤로 넘어가면, 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었죠? 자, 거래정보사업자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였죠? 지정취소. 거래정보사업자는 빼고 지정취소만 하죠. 취소는 취소권자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자, 지정취소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네, 이거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자, 지정취소는 거짓 부정이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뭐 했을 때? 지정받았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운영규정, 운영규정과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정보공개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1년 이내 운영하지 않았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사망해산 등으로 운영이 불가능했을 때. 이렇게 되죠. 자, 거짓부정 지정, 부정벌을 지정받았죠. 그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거 형벌, 거짓부정 지정, 형벌, 예, 없죠. 자, 이거는 거짓부정 지정 자체는 형벌 없다. 운영규정 위반. 자, 운영규정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언제까지? 3개월 이내 재정에서 누구의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변경업자 승인, 변경하고자 할 때 승인이죠. 그냥 운영규정 내용에 위반해서 운영은 안 된다.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지정이 취소될 수 있죠. 또 하나 더 있었죠. 1-1. 이 아니고요. 운영규정. 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운영규정 위반은, 자, 취소와, 즉,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 과태료 질서벌이죠.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이 부과되는 유일한 규정입니다.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이 부과되는 유일한 규정이다. 뭐가요? 운영규정 위반이. 자, 그 다음에 정보공개 위반.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구로부터 의뢰받는 정보? 개업. 이거 저번째 배웠나요?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공개하라 했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고요. 또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요거 위반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또 하나. 네, 요게 1년이에요. 지금 1년처럼 읽으죠. 거래정보사업자 유일한 형벌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년 이내. 언제부터 1년 이내? 언제부터 1년 이내? 지정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운영하지 않았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사망예산으로 할 때 이거 다 취소죠. 사망예산 이건 뭐 대상이 아니다? 청문 대상이 아니죠. 죽은 사람한테 너 와라 오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 사망예산은 뭐 대상이 아니다? 청문 대상이 아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리고 지정 취소, 즉 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점 지정 취소는 후속 조치가 없다 그랬죠. 지정서 반납 규정 같은 것도 없고요. 보고 통보 규정도 없고요. 결격 사유도 안 됩니다. 자, 이거는 후속 조치가 하나도 없다. 라고 여러분들 구분하라고 그랬죠? 자, 이제 그러면 사업자 지정처 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개업중개사는 뭐예요? 이제 행정처분부죠? 자격 취소. 자, 자격 취소가 있죠? 자격 취소권자 누구죠? 시도지사. 시도지사 중에서 교부한. 교부한 누구? 시도지사가 되죠. 자,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교부한 시도사가 자격을 취소, 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네.
예. 자격 취소는 어떻게 한다? 하여야 한답니다. 자격 취소는 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자, 이 자격 취소 사유, 보죠. 일단은 자격 취소, 뭐 했다? 부정한, 예,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때,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을 때, 자, 취득했을 때, 그 다음에 자격증 뭐 했을 때, 양도 대여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자격정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했거나 아니면 또 이중소속, 이중소속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이법 위반해서, 이법 위반해가지고 뭐 했을 때? 네, 징역형을 받았을 때. 이겠죠? 자, 그래서 부양자징 이렇게 썼죠? 자, 다시 한 번. 부정한 방법 취득, 부정한 방법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격 반드시 어떻게 된다? 취소되죠? 이거 부정한 방법 취득했어요. 형벌 어떻게 되죠? 자, 이 부정한 방법 취득, 형벌. 제가 형벌이라고 글자를 적으면 없는 겁니다. 자, 부정한 방법 취득했다. 이거 형벌 없다. 이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18회 때. 부정한 방법 자격 취득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이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자, 여기서 부정지정 형벌 있어 없어요? 거래정보사업자 부정지정 형벌 없죠. 자, 그다음에 부정한 방법 취득 이것도 형벌 없다. 자, 이거 조심하시고요. 자, 자격증 양도되어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안 물어봐도 되죠. 자격이 반드시 취소되고 형벌 1-1 됐죠. 자, 그다음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거나 이중소송. 자, 이건 누구에게만 적용하는 거? 소속 공인 중에서.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거나 이중소속해 되면. 자, 그 다음에 또 이법위원회에서 뭐 했을 때? 징역. 그럼 이법위원회에서 벌금형 취소사유? 아니죠. 자, 이법위원회에서 징역형만 뭐가 된다? 취소사유가 된다 그랬죠. 자, 그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공인 중에서 자격이 취소되면 어떻게 하라? 시험 못 본다 그랬죠? 몇 년간? 3년. 3년간. 못 보죠? 그 다음에 또 결격사유 된다 그랬죠? 몇 년간? 이것도 3년간이죠. 자, 그 다음에 자격증 반납하라 그랬죠? 며칠 이내? 7일. 네, 7일 이내. 어디다 반납한다? 예, 네, 이 교부한 시도의사. 등록관청이 아니죠?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반납한다 그랬죠. 자, 자격증 반납. 잊어버렸을 때,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죠? 이때 뭐 첨부하라? 예, 네, 사유서를 첨부하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공인 중에 자격 취소한 이 교부한 시도의사는 어떻게 한다? 일단은 그 사실을 며칠 이내? 5일 이내. 5일 이내, 자, 국토교통장관에 보고하고, 다른 시도사에게 통보하라 그랬죠. 자, 취소 사실을 국장에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서 통보하라. 며칠 이내? 며칠? 제가 금방 뭐라고 날짜를 얘기했었는데요. 네, 5일이었죠. 5일. 자, 5일 이내, 국장에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서 통보하라. 왜 국장에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서 통보하라 했어요? 이유? 자, 국장과 시도의사가 뭐였었어요?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죠?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니까, 결국 어떻게 한다? 일단은, 명단을 통보해서 시험을 못 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통보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격 취소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두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자, 여러분들 교재 보면 그 자격 취소 처분권자 그 61페이지에 보네요. 61페이지에 그 동그란 2번 있죠? 자, 그 2번을 보면 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사와 사무소 시도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 자격증 교부한 시도사와 사무소 소재지 시도사가 서로 다르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 이때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처분 절차를 모두 이행하라 그랬죠? 자, 교부한 시도사와 사무소 소재 시도사가 틀리다라고 한다면 이때 사무소 소재 시도사가 절차를 모두 이행하라. 처분하라는 얘기 아니죠? 처분하라는 게 아니라 처분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에 어디로 통보한다? 교부한 시도 통보하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 교부한 시도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처분 내리죠. 그래서 이 교부한 시도사가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라고 그랬죠? 일단은 일은 누가 다 하고요? 일은 누가 다 하고? 예, 사무소 소재 시도사가 청문까지를 다 요소하는 거죠. 그래놓고 그걸 갖다가 결과를 어디 통보하면? 교부안으로 통보하면 최종적으로 교부안 시도사가 앉아서 처분만 내리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격정지 보죠. 자격정지. 자격정지는 자격정지권자가 누구예요? 교부안 시도지사죠.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는 몇월 범위 내에서? 6월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네, 이거는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자격정지는 누구에게만 처분 내리는 거?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자, 이중소속. 이중소속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인장과 관련해서 위반하게 된다면, 자, 그 다음에 또 확인설명. 확인설명과 관련해서, 확인설명, 서 관련해서 위반했습니다. 서명날인이죠. 그 다음에 또 거래 계약서 서명날인과 위반했을 때, 그러면 거래 계약서 거짓 기재했거나 아니면 또 이중 소속했을 때, 이중 소속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금지행위를 하게 되면, 금지행위를 하게 되면, 이것은 이렇게 해서 2인 설거지, 아마 제가 이렇게 해서 2인, 그 다음에 확인 설명, 거래 계약서, 금지행위. 자, 이렇게 했죠. 자, 이중 소속. 자, 이중 소속은 일단 절대 금지되죠. 절대 금지된다. 자, 이중소속이 적발되면 어떻게 한다? 일단은, 자, 이거,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 적발되면 어떻게 되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 적발되면 절대 등록 취소고 1-1이죠. 자, 근데 이건 소속공개사죠. 소속공개사가 이중소속 적발되면 자격이 어떻게 된다? 정지될 수 있고. 형벌, 예, 이거는 형벌 1-1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인장위반. 인장, 언제까지 하여야 한다? 업무개시점까지 하여야 한다. 언제 할 수 있다? 소속공개사 고용신고시 할 수 있다. 등록된 인장 사용하라 그랬죠. 안 하면 자격정지. 확인설명. 자, 확인설명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 제시하라 그랬죠. 요거 소속공개사 위반하면 자격정지예요. 요거를 개업공개사 위반하면, 그렇죠, 500만 업무정지가 아니라 500만 원이 과태료죠. 자, 이걸 소속공개사 위반하면 자격정지. 확인설명 서명 및 날인하라 그랬죠. 위반했을 때 거래계약서 맞춰 서명 및 날인하라 그랬죠. 위반했을 때 자, 자격정지예요. 자,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거나 이중계약서 작성했다. 요거 개업공개사 위반하면 어떻게 됐어요? 상대 등록 취소죠. 자, 다시 한번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 작성했다 그러면 상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는 또 어디에 해당되고? 업무정지죠. 그런데 이걸 소속공개사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자격정지죠. 자, 금쟁이는 1-1과 3-1은 있죠. 금쟁이는 꼭 기억을 해놓으라는데, 저번 주에 금쟁이 배웠죠? 1-1 뭐예요? 매무수거. 매? 무슨, 뭐된 매매업? 중개대상의 매매업이죠. 무? 네, 무등록업자. 알면서 의뢰받을 건 명령. 수? 보수죠? 초과수수. 거? 거짓단에 있었죠. 자, 3-2 있었죠. 증직상투. 증? 증서, 중개, 매매업, 직접 거래, 쌍방대리, 그 다음에 투기조단이겠죠. 자, 그래서 이건 3-2 부분. 자, 이거는 금지에는 반드시 넘지든 기억을 해놓으라고 했었죠. 자, 이걸 위반하면, 소속공개사 위반하면 자격정지. 자, 자격정지는 누가? 교부한 시도사가. 몇 월 범인에서? 여러분에서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때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 사실을 등록관청에서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지체 없이. 이 사실을 등록관청에서 먼저 발견했다면 지체 없이 어디로? 자기 관할 시도사라고 했죠.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고 했죠. 자, 서울에서 자격증 교부받았고요. 자격증 원주에서 지금 소속공개사로 일을 하다가 원주시청 담당 공무원이 단속하다가 이 소속공개사에 대한 요게 적발됐습니다. 그럼 원주시청에서는 이 소속공개단 자격정지 할 수 있어 없어요? 원주시청 할 수 없죠.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일단 자격정지 처분은 어디서? 교부하니까 서울이죠. 예. 근데 지금 이때 원주시청에서 발견했죠. 이때 지체 없이 어디로 통보해야 되나요? 자, 여기에서 소속공개했을 때 강원도지사한테 통보하나요? 서울특별시장 통보하나요? 예, 강원도지사한테 통보한다. 자기 관할 등록관청 자기 관할 시도사라 그랬죠? 강원도지사에 통보한다. 그러면 교부안과 사무소가 틀려지죠? 그러면 아까 자격 취소 배웠던 그게 그대로 적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교부안 시도사와 사무소 소재 시도사가 틀리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사무소 소재지 시도사가 처분 절차를 모두 이해한 후에 교부안 시도 통보한다. 이게 자격 취소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자격 정지에도 그대로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격 정지는 기간 기준이 있었죠. 기간 기준 6개월짜리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라 했습니다. 이중소속 기준 6개월. 거짓계약서 이중계약서. 미중계약서죠. 이중계약서. 이중계약서 기준 몇 개월? 6개월이죠. 금지행 기준 6개월. 나머지는요? 3개월이죠. 자, 이중소속.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금쟁 요세 가지는 3개월이다. 그 나머지는, 요거는 6개월이고 나머지는 3개월이죠.
자, 요 세 개만 있거든. 그러니까 6개월 전에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라 그랬죠? 자, 그러면 반드시 그 기준대로 처분하는 거 아니다 그랬죠? 자, 위반 행위, 동기 결과, 횟수 참조했어. 얼마 범위 내에서? 일단 위반의 동기 결과 횟수 참조해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어떻게 한다? 감경할 수 있다. 자, 2분의 1 범위입니다.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때 가중할 때 얼마나 처벌할 수 없다? 가중할 때 예, 6개월 처벌할 수 없다 그랬죠. 자, 여기까지가 자격 정지예요. 그래서 자격 정지는 요 정도까지를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주에는 절대 등록 취소 있죠? 절대 등록 취소 부터 할 거고 그리고 저기 뭡니까? 다음 주에는 어디까지 나갈 거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까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파트에 공부했던 것과 진도가 조금 어떻게 좀 차이가 나죠? 예, 그런 부동산 거래 신고까지 미리 한번 예습해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문제 풀어봐야죠.